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였던 어제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에서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전국 동시다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지지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철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화물 노동자들의 사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 조합 전체 조합원들 나아가서 2천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안정시키고 경찰은 4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의 주력 부대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 대오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 민주노총 총파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경찰의 엄호 속에 시멘트 출하는 점차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이전의 9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자가 대화로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정부는 그 어떠한 대화를 단절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어찌됐든 말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확산하자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어제 아침에 내린 불과 1cm 안팎의 눈에 청주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청주시의 제설 작업이 한 발 늦었기 때문인데요.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빙판길에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힌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통행량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에 도심 곳곳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청주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 청주의 적설량은 고작 1cm 내외로 적었지만 청주시의 제설 작업이 늦어져 생긴 예상치 못한 빙판길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많이 막혔어요 시내. 근데 왜 오늘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주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오전 6시쯤. 하지만 제설 작업은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가 돼서야 흥덕구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기상예보와 달리 아침에 예상치 못한 눈이 내리면서 눈발이 날릴 때 부랴부랴 제설차들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도로 정체 등으로 제설차들이 각 구청에 빨리 도착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청주시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동남지구에서 금천동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걸렸던 내용을 비롯해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는 글이 오전 내내 수십 건 이어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어제 아침 출근길에 내린 눈으로 청주시 의회 등 공공기관의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던 청주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해 농업정책위, 도시건설위 개회 시간이 11시로 늦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의 안일한 제설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김영원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어제 충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는 오늘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비 부재는 취약계층에게 임플란트 등 특정 항목에 대해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민선 충북체육회 2기를 이끌 회장 선거 공모에 윤현우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시 체육회장의 경우 경제계와 교육계 인사의 2파전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는 체육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초대 민선 충북체육회를 이끈 윤현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기 회장 선거에서 2파전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2기 회장 선거에는 윤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3년간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에 법정 법인화에 기여하고 충북체육회 소속 스쿼시팀 등을 창단해 지난 103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득점을 올리는 등 민선체육회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장이 내년 6월 25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체육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충북체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체육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청주시 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 구도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전흥식 현 회장과 김진균 전 충북교청 회장이 시체육회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제천과 괴산, 진천, 음성 등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출범하는 민선 2기 충북체육회의 최대 현안은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재정 자립입니다. 하지만 도세의 2%를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 재정을 추진하던 체육회는 최근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현재 110억 원 정도인 지원액을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체육계 인사가 아닌 도청 국장 출신을 사무처장에 다시 임명한 것도 민선 체육회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화가 미흡하여 원활한 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위탁 관리하는 차기 충북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무투표로 결정되며 시군체육회장은 오는 11일과 12일 후보 등록을 거쳐 22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숙균종 감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숙균종은 요로 감염과 폐렴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슈퍼박테리아로 병원체 보유자나 오염된 기구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검사 179건 가운데 약 73%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2022년도 충북지역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7.33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고압적이거나 반말을 사용했고 사건 초기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법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회는 밝혔습니다. 우수 법관에는 임세별 판사와 이진희 부장판사 등 9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 지역 검사들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하락한 86.81점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늘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주시 새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청주시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는 기존과 달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댓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모아진 시민 의견을 본관동 철거 여부 등 새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주의 한 시민단체가 충주댐 용수의 지역 내 사용량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충주시민은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주댐 개통 공업용 수도 사업 2단계 준공으로 충주의 배분량이 28%에서 20%까지 떨어졌다며 충주댐 용수 배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증평군이 2022 균형발전 우수 사례 평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증평군이 균형발전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8번째로 전국 최다 수상을 기록했으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의료원이 도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애 친화 검진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1억 1,400만 원을 확보한 청주의료원은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 오는 2023년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